자, 반갑습니다. 정인회바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뇌 안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주 약한 수준의 강박증은 그냥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을 내가 떨쳐보낼 수 없는, 이런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병적인 강박증이 된다면, 내가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게 손에 묻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씻고 씻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반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좀 병적인 강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박은 어떤 생각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행동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분 중에는, 뭐 한번 목욕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몸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두세 시간의 기본. 그래서 몸이 아주 뭐 빨갛게 되고 다 뭔가 스크래치가 나고 막 이렇게 될 정도까지 어떤 증상을 이제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좌우의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계속 너무 심할 때는 출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었다가 균형이 틀어진 것 같아 또 벗고, 또 입었다가 또 벗고, 입었다가 또 벗고, 그거를 1시간, 2시간씩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강박증이 있으셨던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심한 병적인 강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강박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박 증상이 뇌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해하기 좀 쉽게 잘 정리가 된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박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주의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에서 막 이런저런 어렵게 판단을 해서, 어렵게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분출구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출구. 그래서 강박적인 이제 사고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는 세균이 자꾸만 내 몸에 묻어 있을 것 같은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니야,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내 손에서 세균들이 떨어져 나갈 거야. 세균들이 죽을 거야.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자꾸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이 올라왔을 때, 아, 그래. 손을 열심히 씻는 걸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의 불안감을 조금 낮추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점점 이쪽에, 이게 이제 습관화된 다음이에요. 습관화된 다음에는 이렇게 불안함을 나타내는 곳은 조금 줄어들고요. 불안이 막 올라오지는 않고. 그 대신 요 위에 습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계속 활성화돼서 내가 아주 불안하지 않아도 계속 손을 씻어야 될것 같고, 손을 계속 씻는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박증이라고 그러는 게 처음에는 불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 그 습관화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강박 증상이 생기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요 그림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뒷부분에 내가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자꾸만 전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뒷부분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강박 증상이 생기게 되면, 자꾸만 이 불안한 마음이
내 머릿속에서 이 생각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 뒷부분에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뇌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뇌파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뇌 뒷부분에 과부하가 생기는 이런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습관화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셨던 분들의 뇌파 패턴이, 그래서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뒷부분에 주로 베타, 하이베타파 이렇게 빠른파 영역에서 뒷부분에 빨간색에 활성화된 부분을 보이는 게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이상은 없고 강박 증상만 약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뒷부분만 약간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게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게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가 않고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걸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게 조금 더 심해진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 아주 붉게, 그래서 거의 이제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몽땅 다 붉은색으로 다 채워질 정도의 뇌파 이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정도 분들이면 굉장히 뇌가 머리도 아주 복잡하고 강박 증상도 굉장히 심한 상태를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증상이 심하냐, 약하냐, 심하냐에 따라서 뇌파상의 이상 패턴이 범위가 국소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전두엽의 기능, 뇌 안에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약해져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윗부분에, 이 세타파라는 거에 윗부분에 붉은색의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생각을 전환하는데 이 전두엽도 이제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뒷부분의 강박 패턴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뇌파 패턴이고요. 그 옆에는 그런 전두엽의 기능 이상이 조금 더 심해진 거죠.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여전히 강박 패턴이 이렇게 있는 분들. 자, 그래서 강박 증상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뇌파상의 이상을 초래를 하는 걸로 주로 병원에 찾아오시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강박 증상이 있는 분들의 뇌파상의 이상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게 여기서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 깊은 안쪽에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뇌 부위는 이제 SRI라는 게 이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들이거든요. 우울증 치료제들.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우울증 치료제의 약물들이 이 부분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무슨 뭐 수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뇌 안이 깊숙한 곳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강박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약으로 조절도 안 되고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는 경우에 일부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심부 뇌자극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뇌에 수술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두엽 부위나 이 뒷부분, 이렇게 뇌의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뭐 약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인지치료, 여기 이제 RTMS, TDCS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뇌자극술이죠. 그래서 뇌자극술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증상을 좀 개선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강박증을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박증상의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요즘은 너무 보호자분도 그렇고 이런 정보가 많아지고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너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굉장히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강박증이 뇌 안에서는 어떤 식의 원리로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